반갑습니다. 철옥입니다. 제가 지금 보이시죠? 화초 잎을 바짝바짝하게 만드는 걸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화초 잎이 이렇게 잎이 먼지가 많이 앉죠. 이렇게 잎이 먼지가 이렇게 많이 앉거든요. 먼지는 닦기도 하고 털기도 하는데 얘를 영양가 있게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보통 요 이제 이렇게 요 잎을 보통 이제 보면 이거 바나나 잎으로 바나나 껍질로 요렇게 닦아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닦아주기도 해요. 이렇게 닦아주면 영양가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잎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손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영양가도 있는데 잘못하면 건드려서 잎이 찢어져요. 근데 또 보면 또 어디서 마요네즈를 하면은 영양가도 있고 또 반짝반짝하다고 해요. 마요네즈로 제가 거저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요네즈로 이렇게 짜서 여기를 닦으면 얘도 닦다 보면은 잎이 찢어져요. 이렇게 이게 진해서 잘 닦기도 힘들고 조금 그래요. 닦아 놓으면 영양가는 있을 겁니다. 마요네즈가 또 계란 뭐 식용유 이러니까 있는데 닦다 보면은 잎이 얘도 불안해요. 잘못하면 찢어져요. 연약한 잎에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쓰다가 제가 써본 거에는 제일 편하고 반짝반짝하고 실용적인 게 있습니다. 보통 잎이 이렇게 먼지 안고 미세먼지 때문에 좀 닦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로 우리가 물로 이렇게 샤워기를 하면 이게 먼지가 좀 씻어지기는 하는데 제가 써본 결과는 맥주예요. 맥주인데 맥주가 보통 보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맥주가 영양가가 있다고 합니다. 맥주를 콜라 뭐 사이다 이런 것도 하는데 요 분무기에다가 물이랑 희석을 해요. 물 요 정도에 맥주를 잠깐 따보겠습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랑 반반 희석해요. 3분의 1 해도 되고 이렇게 희석을 해요. 적당히 한 반반 물반 맥주반 하면 될 거. 이러면 화초 엄청 뿌려요. 이거를 그러면 손으로 굳이 닦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희석을 해요. 맥주가 영양가가 있답니다. 화초들도 영양을 받으면 반짝반짝 하겠죠? 제가 얘 희석을 해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뿌려보겠습니다. 얘들이 제가 한번 몇 번 했는데 되게 좋아해요. 맥주 냄새는 살짝 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하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전체를. 이러면 영양가도 있고 잎이 진짜 반짝반짝해요. 진짜 효과적입니다. 제가 바나나로 닦아보고 마요네즈로 닦아보고 다 해봤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화초를 많이 키워서 가게에 있기도 한데, 또 이쪽에도 한 뿌리 여기 있습니다. 녹분수인데, 반짝반짝하죠. 얘가 보리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맥주를. 저는 다 영양소를 모르겠는데, 일단 나쁘지는 않아요. 해가 안 됩니다. 화초에. 이렇게 해서 굳이 손으로 닦다가 잎이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쁘죠? 또 이쪽에 대보겠습니다. 테이블 야자. 아리카 야자. 아리카 야자인데, 다 뿌려도 됩니다. 화초가 웃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콤팩트인데, 그래서 금전수 다 뿌려도 됩니다. 뭐 행운목이랑 뭐 여기 극락조 물이랑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어차피 몸에 해롭지 않고 사람도 먹는 거니까 완전 꿀팁이에요. 안쓰리요. 여기는 견주. 그래서 너무 예, 닦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많은 걸. 근데 이렇게 뿌려주면 먼지도 날아가고 반짝반짝 입이 반짝반짝 너무 좋아요. 화초들도 이렇게 예뻐해 주는 거를 알죠? 완전 반짝반짝합니다. 여기 이것도 지금 전체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합니다. 물반 맥주 반 이렇게 해서 조금 진하면 물을 더 섞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요 화초 잎 반짝반짝 만들기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쁘죠?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 올리겠습니다.